예, 오늘은 예배 설교 시간에 앞서서 잊지 말자 북한의 6.25 남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69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올해에는 64의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은 영어로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메모리얼 데이는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숨진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메모리얼 데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현충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이 되면 여기저기 뭐 횡단보도, 뭐 건물 이런데 호국 보훈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플랜카드가 이제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플랜카드는 뭐 정부에서 붙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다 갖다 붙이긴 하는데 실제 현충일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추모조차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번 현충일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빨갱이 간첩 김원봉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뿔이라고 하는 그런 망언을 할 정도로 참, 대한민국이 과거를 잊고 사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됐습니다. 사람이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를 가서 읽어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놓은 그 말씀 안에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그러면 거의 짐승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될때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잇는 국가와 민족은 결코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살펴보고 거기서 커다란 그런 교훈을 얻어서 앞날을 대비해야 그래야 지혜롭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런 분들 기념하는 그런 날은 맞는데 특별히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냐? 6.25 사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국군들이 죽었습니다. 유엔군 군사들이 죽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69년 전에 일어난 이 전쟁에 희생자가 됐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와 같은 때가 6월, 특별히 6월 6일, 또 내일 모레면 6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6.25 전쟁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잊지 말자, 6.25 남침. 여러분, 이거, 이런 그림 보면, 야, 이게 희귀한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입고 다니고, 애기 저렇게 등에다가 포대개서 메고 다니고, 이런 사람 아마 시골에 가도 지금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이게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보편적인.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자동차 굴리고 휴대폰 써가면서 세계 최고의 국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썼잖아요.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6.25.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자,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장병들이 다 휴가도 나가고, 사람들이 다 마음 푹 놓고 있을 그 6.25,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에서 폭풍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북위 38선 이남 대한민국을 불법 남침해서 민족 간의 대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 이걸 우리가 보통 6.25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25는 남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25는 지금 전교조에 이렇게 세뇌가 된
특별히 20대 이런 여자아이들 중에는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6.25가 북침. 예. 이 정신이 이게 빠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사실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6월 25일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3일 지나서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서울 점령하고 만 거예요. 서울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저 밑에 내려가서 낙동강까지 진출하게 됐어요. 낙동강까지 이렇게 이제 되면서 8월 1일에 국군하고 유엔군하고 낙동강 방어선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1950년 8월 18일 날 정부가 서울에서 대구로 수도를 옮겼다가 그 다음에 수도를 다시 부산으로 옮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한반도 이쪽에 남쪽에 여기 부산이 있는데 여기 빼고는 완전히 다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이 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두 달도 안 돼요. 그냥 한 달 조금 넘은 사이에 그냥 완전히 다 점령이 되고 만 거예요. 요게 6.25 남침이라고 하는 거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맥아더 장군이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개시하면서 인천을 회복하고, 예, 그 다음에 서울을 이제 수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국군이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10월 1일에 38선을, 원래 있던 그 38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한 세 달 반쯤 지나서 오히려 이제 북으로 치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많은 분들, 특히 이승만 대통령,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자유통일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미국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 정도에서 그냥 스탑하고 말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저 끝까지 치고 올라가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월 19일 날 평양을 점령하고 저기 압록강까지 해서 북한에 그저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다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꾸 미국이 그만두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예,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남한의 지도자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 예,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가 쳐들어온 겁니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내 전술을 하면서 누가 쳐들어왔어요? 지난 5천 년 동안 이 대한민국, 이 한국, 한반도를 계속해서 자기 속박 아래 두려고 노력하고, 예, 한반도를 침략해 온 중공군이 이번에 개입을 하면서,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일사후퇴. 정말 많은 사람들 1월달 4일이 되니까 얼마나 추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 다 손잡고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 서울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서로, 예, 공격하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수비하는 이런 일이, 예, 자그마치 51년부터 시작해서 53년 6월 7월인가 이제 정전이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여기 철원 있는 곳 지역에서 전투가 오고 가는 지리한 그런 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적은 북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적이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아주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철천지 원수. 예. 이런 데 가서 자꾸 친중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다 속방하고, 예, 그 다음에 뭘 요구했습니까? 북한이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도록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해서, 하여튼 누가 침범만 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해서 대한민국에서 싸움을 싸워준다. 뭐 반대도 있죠.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우리 한국도 가서 싸워주는데 뭐 한국이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일방적인 그와 같은 이 한미 방위조약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말 그대로 미국을 압박을 해서 받아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거다. 누구 덕분이라고 여러분? 이승만. 오직 이승만 덕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6.25 때 얼마나 많이 죽었나?
전투병력과 장비 등을 지원한 전투지원국이 16개, 그 다음에 병원선, 의료진, 의약품 등을 지원한 의료지원국이 5개, 그리고 물자지원, 물자지원 의사를 표명한 44개 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63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이 코리안 전쟁이라고, 이제 코리안 워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조그만 나라, 가장 빈곤하게 사는 이 나라,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63개국이 군대를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의료 이와 같은 장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래서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정전회담이 될 때까지 참전 21개국 중 11개국에서 4만 670명의 유엔군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외국의 군인이 4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 총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6.25 전쟁, 북한의 남침 때문에 이산가족이 자그마치 천만 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도 이산가족의 아들입니다. 천만 명이 생기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이때 내려와서 저 거제도에 자리를 트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감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살려줬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아버지 살려줘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전쟁 미망인, 남편을 잃은 사람이 30만 명, 전사자가 17만 8천 명, 그 다음에 전쟁고아가 10만 명, 뭐 말 그대로 정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피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났다는 거, 이거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는 사실, 중국은 안 된다는 사실, 오직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과 함께해야,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만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기억을 하라고 우리나라에서 현충일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가서 6.25를 내전이라 그랬어요. 내전은 안에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남북전쟁은 내전이에요. 어느 나라가 가서 개입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63개국이나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줬어요? 이건 내전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악랄한 침공이기 때문에 온 세계 63개국이 와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4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 이상자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이번에도 스웨덴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6.25 전쟁은 쌍방과실이다. 이번에 얘기했어요. 6.25 전쟁은 쌍방과실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반만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아, 있잖아. 70년 전에만 해도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말을 온 세상에 하고 돌아다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니까 차명진 전 의원이 그런 뉴스 전하는 사람은 지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발달 장애하라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몇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나라는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미국이에요. 배은망덕하게 울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먹고 사는 게 조금 좀 나아졌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나라 때문에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여져서, 그래서 유엔군을 파병하고 미군을 파병하고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살게 됐다는 거, 이런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버리고 중국하고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드 하나 배치를 지금 못하잖아요. 미국이 와서 미군 군사들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해요. 예, 사드 배치를 지금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예, 척결을 해내야지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한국 참전 기념비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Freedom is not free.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많은 사람 얼마가 죽었는지 알아요? 미국 사람이 3만 6,940명이 전사하고 9만 명이 부상당하고 3,700여 명이 실종되고 4,439명 포로가 됐어요. 총 약 14만 명 정도의 부상자, 사상자 이런 거를 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준 국가가 어디라고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 워싱턴 한국 참전 용사 기념비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이런 아주 훌륭한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우리나라,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대답한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해서 이와 같은 기념 무덤 이런 비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한 4만 명이 죽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게 될 때 국가가 보내게 될 때 예스 하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이런 나라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배은망덕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고 작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를 기억해야 되냐, 이번에 통일을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70년 전에 그렇죠? 조금만 더 치고 올라가면 통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 중국의 공산당들이 나타나서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면서 결국은 통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통일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통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중국이 통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정교조 교사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통일하지 못하게 만든 거지 미국이 원흉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때가 되면 꼭 이런 사람 늘 뭐 이렇게 가끔 텔레비전이나 뭐 보다 나오면은 주여 이 공산당들을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척결이 돼야 세상에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특별히 우리는 6월 6일 현충일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려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6.25 전쟁에서 북한의 무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준 미국의 은혜, 이거 잊지 말고 통일을 방해한 중국의 방해 공작,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되냐? 유공자를 잊지 말아야 돼요. 유공자 대접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 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 아, 세월호 교통사고 났는데 그 한 사람당 뭐 15개 얼마씩을 주고 이런 연평해전이니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2002년 연평해전에 6명 죽고 19명 부상당하고 대통령은 축구 구경하러 일본 가고 이런 악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축구 구경하러 갔다고요. 예. 이거 원래 헌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탄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예.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생겨서 올해로 갔다가 이렇게 배를 완전히 다 두동강이 나게 하는 그래서 천안함 이런 데도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마귀의 세력이 선량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46명의 젊은이들이 산화가 됐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국가가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정말 10억씩이고 주는 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돈을 별로 안 주고 쓸데없는 데다 갖다 무상복지 무상의료한다고 해서 돈 주고 이런 것은
국가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군인을 우대해야 그래야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아, 군인복 입고 딱 비행장에만 나타나면 최고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쫄병이든 대장이든 말 거 없이 군인복만 입고 딱 나타나면, 그럼 서비스맨이라고 해서 나타나면 제일 먼저 비행기 티켓 발행해주고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앉으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국가가 군인을 우대해야 그래야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군인을 믿을 수 있고 군인이, 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6.25 전쟁이니 아니면 현충일이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분을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된 이와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체제를 이 땅에 세워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6월이 되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기려야 될 가치다. 학교에서 하도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